분데스리가 5라운드 주간 프리뷰 TVN 스포츠. 이제 남자 100m 배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레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성주 선수입니다. 네, 나이는 18살입니다. 57초에 37의 기록으로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남자 100m 배영 준결선이 되겠습니다. 1조와 2조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눠서 레이스를 이어가게 되겠고요. 1조 2레인에 우리나라의 김성주 선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많이 떨릴 텐데요. 네.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피터 코치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50m와 이제 100m, 200m 배영에 참가를 하게 되고 100m 자유형과 50m, 100m 접영에도 또 참가를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종목을 다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영 같은 이 종목에서는 폴란드의 마시우크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2조에서는 2레인의 우리나라의 김성주 선수와 함께 4레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피터 코치 선수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예. 저 때의 느낌을 박찬희 위원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배영을 주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떨린지 제가 괜히 더 떨리는 것 네. 같습니다. 실제 온도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예. 그러한 느낌을 지금 선수들이 받고 있을 텐데요.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m 배영 준결선 첫 번째 조입니다. 네, 15m까지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레인, 5레인, 6레인의 스타팅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2레인의 김성주 선수, 5레인의 폴란드 코신스키. 이 두 선수의 스타팅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가 스타트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4레인이 일단 좀 치고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4레인과 6레인 순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2레인 김성주 선수는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고 4레인, 6레인, 3레인 순입니다. 네. 자, 일본의 3레인 타케하라 선수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김성주 선수도 잘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결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4레인의 독보적입니다. 4레인과 6레인, 5레인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순위가 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4레인 남아공의 이 코치 선수가 가장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주 선수도 끝까지 옆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을 세웠습니다. 피터 코치. 아, 이 선수는 정말 눈여겨봐야 할 선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준결승부터 기록을 세웠네요. 네, 4레인의 이 피터 코치 선수 52초 92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는 정말 앞으로 어느 정도 또 본인을 뛰어넘게 될지 이 부분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니어 세계 기록과도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턴을 했고요. 저 페이스를 끝까지 계속 유지했던 피터 코치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키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주니어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는 이제 가장 빠른 기록을 남자 100m 배영에서 세우게 된 피터 코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성주 선수도 출발 반응 속도는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최종 순위는 5위였습니다. 56초 80이었고요. 유일하게 지금 52초대에 들어온 피터 코치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김성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개인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가장 빨랐던 선수는 피터 코치 선수였고 우리나라의 김성주 선수 좋은 기록이었는데 10위였네요.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첫 국제 무대에 굉장히 잘해주었고요. 자신의 기록도 세웠으니까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